아, 좋아, 아, 좋아. 카니발 너무 좁았어. 아,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카니발? 아, 정말. 야, 여기 열심히 못했다니까. 난 꿈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포토존이 여기 주는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행! 오!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비둘기? 퀴즈의 아이돌 우승자! 비둘기! 어, 하트 나오지 마, 비둘기, 비둘기. 하트 나오지 말자!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하트 비둘기. 나오면 너무 속상하죠? 와? 속상하죠? 와? 저 준비한 거야? 준비는 했네! 쓰레기 좋아라! 쓰레기 준비했어! 좋아, 쓰레기해!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볼까요? 네. 포토존이 여기 앞에 있어요. 카니발 앞에서 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 됩니다. 아, 네. 아 여기서?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약간 스티커 사진 느낌으로? 왜? 아니, 이 정도도 예상 못 하셨어요? 하나, 둘, 셋! 예! 한번 더 찍을까? 한번으로 넘어가시니까 하나, 둘, 셋! 카니발! 카니발인데 이거?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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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조시아 어딨어? 호스트 선생님! 조시아 어딨죠? 네, 마술사라서 없어졌어. 아 진짜? 아, 나는 오늘 좀 점잖을 거야. 어, 피곤해? 아니야. 아, 피곤하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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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뭐야? 멋있다. 카니발에서 나온 남자! 오! 야 뭐야 오늘 심상치 않아? 네 안녕하세요. 오! 세븐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잉 세븐틴에서 진행되는 월간 세븐틴 11월호 카니발 진행을 맡게 된 조슈아입니다. 월간 시원. 여기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용두 휴게소인데요. 네. 말도 듣는 걸로 사람들 웃기네. 오늘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 할 다양한 구성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주제는 왜 이렇게 대본 읽지 마요. 저희 대본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네, 마임 페스티벌입니다. 마임 페스티벌? 마임이면 뭐 문 열고서는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와서 창문을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화장실이 급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꼭 대기층에 있고 예? 예? 뭐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꼭 대기층에 가야 돼.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한번씩 할 건데 승관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승관, 짜르라마, 얘는 애쉬. 아, 한 명 다 미션이 있는 거야? 아, 콜이에요, 콜. 이게 무슨 카니발이야? 마음대로 노는 게 카니발 아니야? 식당을 들어갔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 다 먹었어.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따갑겠다, 야. 아빠 다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신발이 없어졌어. 빨리.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저희 제작진님과 상담 아니 회의 한번 다시 해요. 이거 콘텐츠로 오늘 필수야. 아, 콘텐츠 지금 맞죠? 오늘. 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요? 아니야, 아니. 아,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있어. 괜찮아. 조슈아.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야, 못 하겠으면 못 알아듣어. 그래. 비둘기라도 꺼내. 할 수 있어. 조슈아, 아, 정한이 갈까? 그래. 한번 해 봐, 조슈아야. 정한이 형도 길거리를 걸어갔어. 아, 시작하는 거야? 어. 길거리를 걸어갔어. 너무 날씨가 좋아. 걸어갔어. 걸어가. 계속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잠깐만, 잠깐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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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한이 형한테 걸어가. 걸어가. 야, 야, 너는 좋다.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너희 두 개 못 차려, 빨리 가. 야, 나도 빨리 끝내줘. 데리고 와서 돌아온 곳이 서커스장인 거야. 이 저 둘만을 위한 면을 준비를 해주셨대. 그래서 낭만 있게 서로를 안으면서 바라봐. 저 준비. 두 개만 링 한번 만들어줘. 호랑이 뛰어갈게. 망했다. 아니야, 우리가 한동안 너무 잘 됐어. 가끔 이렇게 망할 때도 있어야 된다 생각이 나. 내가 근데 우리가 한동안 고잉이 너무 잘 됐어. 오늘 냉정하게 혹평 받을 걸 대비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 인기 급상승 떠다 보니까는 우리 멤버들 너무 믿었어 이거. 저번 달 배드클루 할 때 제작비를 너무 많이 써버렸나? 카메라도 몇 대 없는 것 같고. 이거 썸네일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번 편 망했습니다. 칸이 발로 만든 콘텐츠. 야, 너 왜 그래?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1부가 끝났어? 뭐였는데? 마임, 마임이었어, 마임. 네, 두 번째는 좋아요, 좋아요. 엔행시 축제입니다. 엔행시다, 이거. 엔행시도 조수하잖아. 이게 다 되게 살리기 어려운 콘텐츠들. 맞아. 이거 재밌다. 아, 재밌다. 근데 살리면 재밌을 수도 있어. 그럼. 얘를 들어줘야 되죠, 얘. 용두 휴게소로 오행시. 자, 용. 용서해주세요. 큐! 투! 주말도 안 하겠습니다. 큐! 큐! 아니, 진짜 왜 잘하지?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휴지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둘, 셋! 계속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소! 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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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약간데. 와, 확실히 잘하네.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리면. 자, 우지. 오케이. 우지는 플레디스. 오케이, 플레디스. 플레디스. 시작. 플레디스 오디션을 볼 예정이야. 하나, 둘, 셋. 레. 랩을 해볼까? 하나, 둘, 셋. 디. 디스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오!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하나, 둘, 셋. 스. 오케이. 아깝다. 민규 갈게요.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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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성수 대표님까지 하자. 한가하네요, 요즘. 하나, 둘, 셋. 성수기가 다 끝났나 봐요. 하나, 둘, 셋. 수. 수북히 사인 눈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대. 망해가고 있죠? 대창이 먹고 싶... 전멸하는 거 아니야? 전멸이야, 이거. 특집을 우리 고잉의 그 멸망, 고잉의 멸망. 고잉의 멸망전. 고잉 가자. 호시는 남양주로 갈게요, 남양주. 셋, 남! 아! 어우잖아. 어우잖아. 남이잖아. 어떡하냐. 야, 근데 이 재미없는 걸 살리는 게 너무 재밌다, 이게.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이로써 1부가 끝났습니다. 1부가 끝났어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 만나요? 고양이다, 고양이. 야, 노래나 들어가, 노래나 빨리. 아, 쉬어요. 2부에서 만나요. 엠시냐오. 아, 엠시다! 나왔어? 왜 나와요? 잘렸어요. 잘렸어요. 엠시 잘렸어. 엠시 잘리다니요. 아, 빠른 시간. 아, 고잉에서 최초로 MC 잘렸어. 와, 월간 세븐틴 최초로 잘렸습니다. 네! 칸이 발로 만든 컨텐츠. 네, MC가 바뀌었죠? 네. 엠시 어디 갔어요? 와! 1부 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쪽부터 할까요? 우리 아까 여기부터 했는데. 네, 거기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야? 던지거나 이거를 업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지금 네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딱 외치면서 그냥 던지는 거야. PD 누나 형들한테 한마디 하고 던져.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이게 지금 스트레스. 그럼 그거 말하면 엎어.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어 배불렀냐 이렇게 하고 덮어. 그건 뭐야? 스트레스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 안 웃겨도 돼. 그냥 스트레스 풀어야 돼. 준영 부담 안 느껴도 돼, 준영. 형 이거 밥상을 들어주면서 아 부담 해주면 안 돼? 아니 이거 제일 부담스러워 진짜. 알았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어쩌라는 거야. 누나 누나 잠깐만 저희 회의 좀 해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이게 우리 진짜 어떡하냐. 잠깐만 회의 좀. 잠깐만. 아이고 진짜 어떡하냐. 아니 우리가 아니 진짜 내가 웃고 싶어. 우리가 만만해 진짜.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내가 웃고 아 나와봐 나와봐. 이게 아니잖아. 아니 사과해 빨리. 아니 나와봐. 야 조슈아 나가. 네 조슈아 이거라도 하자. 야 오늘의 호스트. 오늘의 호스트는 뭔가 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오 벗어 벗어. 제가 오늘 못한 것도 있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못 살려! 미스터리 미스터리. 자 여러분 디노 갑니다. 디노 더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뭘 해도 안 된다 오늘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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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열심히 해보겠지만 이 세 글자로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우리 고잉 피디님들을 보세요. 지금 캐럿들 내가 정말 고잉 피디님들 보라고요. 정말 내가 저러고 있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저... 앞에서 이렇게 시키고 이거...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오늘 약간 부담 특집 같아. 부담. 야 이거 준이 특집 아니야? 준이 특집? 한 몇 달 뒤에 이거 나오면 고잉 세븐틴으로 놀랄 것 같아 또. 이거... 나는 있어서. 난 솔직히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게 될 거야 이거. 나는 약간 제 촬영 마음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드디어 왔다. 오! 오! 파이어워크 킹. 야! 꼭 이렇게 해야 돼. 복죽은 성공하자. 바로 우리의 새벽은. 우리 진 깜깜한 하늘 우리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